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6월 15일. 예.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6.15 정상회담을 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미고의 필적에 의한 이 살인 방조죄로 고발을 하고 왔는데요. 하여튼 오늘 복잡한 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외교 참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고 정말 낯뜨거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또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님을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다고 해야 되겠죠? 좀 웃기지만 예 대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사님. 안녕하세요. 예 대사님 요즘에 뭐 자고 깨나면 웃기는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오늘 먼저 지난 6월 7일에 대법원에서 아주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징용공 배상 판결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났는데 대사님께서는 뭐 김명수 폐화? 무슨 폐가 갈라졌다. 이렇게 뭐좀 대법원이 말씀하셨는데 두 개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사법부가 두 개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아, 그렇게 지금 물론 예.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이라는 1심 판결인데, 판결이라 보다는 징용자 배상 요구하는 그런 이제 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중앙지법이 각하를 했죠. 각하했죠. 각하했어.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소위 피해자들이라고 58명이, 85명 아니었어요. 85명이 이제 소송을 내서 네. 네. 배상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게요, 지난번에는 그렇죠. 3년 전에 똑같은 건데, 그때는 4명이 예. 법원에 이제 배상 판결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그것이 이제 쭉 지방법원으로 올라가고 해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네. 대법원이 전원 심의를 했어요. 대법관 13명 중에서 예. 11명이 찬성을 하고 11명이요.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 2명이 소수 의견을 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배상을 하라. 4사람, 한 사람당 1억씩 배상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본 정부에 대고니까 일본 정부가 곧방귀도 안 뀌니까 그다 네. 끝난 건데 무슨 뭐.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현금화한다고 그래 뭐 공식 송달을 하고 난리치고 난리가 났잖아요. 맨날을 그렇게 그래서 죽창 해가지고 들고 뭐 뭐 나가자 뭐. 그렇게 했는데, 네. 요번에는 청구한 사람이 85명 많죠. 많은데요. 많은데, 뭐그 3년 전에 판결에 용기를 얻어서 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하여튼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것은 이미 1965년에 네. 이미 양국 정부 간에 끝난 일이다. 그건 네. 뭐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딱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이 그렇건 그렇다, 이 지방법원 차원에서 이 과거에 전원심의 중에서 2명이 소수 의견을 낸그 소수 의견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각하를 시키는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거 다시 또 이제 항소하고 또 거죠. 네. 가죠, 또또 가고. 가. 결국 이것이 대법원이라는 그 하나의 그 체계가 이제 쪼개지고 있는 거지,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사법부가 같이 공존하는 현상 같아요. 응? 그 네. 오죽하면은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지나서 조선일보에 그 선우정 네, 논설위원이 선우정 있어요. 아주 논설위원 유명한 아주 잘 분인데, 옛날에 쓰시죠. 선우의 주필 아드님인데, 아, 그런가요? 아, 그럼요. 아주 정말
아주 심플하게 그 아주, 아주 종국을 그 찌르는 괜찮은 네. 그 언론인인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알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일본도 자주 갔죠.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에, 그 양반이 그 재미있는 그 논설도 없더라고. 네, 네. 네.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지금은 네. 검사는 정치를 하고 판사는 외교를 하는 나라가 됐다. 맞아요. 응?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부 문재인이가 버리는 판이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죄인을 다스리고 예. 응? 예. 그래서 사법 정의를 만들고 그래서 나라의 법치가 예. 그 그런 이제 질서가 질서를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잡는 것이 검사가 할 일인데 이걸 전부 정권이 그냥 개판을 치니까 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검사를 자꾸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같은 그러니까 케이스가 생기는 건데 대통령도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네. 그 검사가 정치를 하게 됐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말씀이네요. 네. 이번에도 그 판사가 왜 그런다고 일본하고 참여한 대결한 문제 아닙니까? 네, 네. 위안부 문제 있고 이제 배상 문제 있고 이제 징용공 그 두 개 다 이제 하는데 판사가 정부가 잘못하고 대부분이 잘못한 걸 다시 저 교정을 해가지고 왜 이걸 네, 그렇게 하는 게 네. 아니다 이렇게 맞아요. 했으니까 네. 그 선우정 논설위원이 아주 정확하게 아주 용어를 네, 잘 선택하셨네요. 선택을 했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위안부 문제도 지난번에 유시한 일이 그렇죠. 있었어요. 예, 예, 예. 위안부 문제도 지금 전부 이제 흐트러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난번에 네. 그 일본에 대해서 배상하는데 그건 일본에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예. 또 다시 판결했어요. 네, 예, 예, 예. 그, 주권 국가에 대해서 국내 법원이 강제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판사가 외교를 한 케이스인데, 네.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정의 난맥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보니까,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기각한 예. 그 판사를 또 그냥 막 이 대깨문들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예. 뭐 이틀 동안에 뭐 20만 명이 뭐 청와대에 청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참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 그걸 왜 만들어놔가지고 이건 시끄럽게만 하고 말이죠. 민주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제 이미. 지금은 완전히 아사리판. 거기다 또 송영길이라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친구가 이게 그 판, 그 기각한 거는 마치 총독부 휘하에 있는 경성재판소 판결과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놈들은. 저게 정말 막말이잖아요. 과거에. 예. 지금 70년 넘은 그 옛날. 70년 뭐야. 저 일본 이제 80년대죠. 총독부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 100년 전의 얘기를.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네. 다 거기에 그 생각만 개발로 김일성이가 해서 이제 소위 친일파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거 다 머릿속에 그것만 들어있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내가 보니까. 근데 군말해가지고 연세대학교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나는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희망이 있다. 저런 놈들이 계속 판을 치니까 희망이 있구나. 맞아요.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어리석지 않으니까. 그럼요. 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선동을 하면 사람들은 다 따라온다고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동이라는 게 비슷할 때 먹히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힙니까? 대사님 이번에 G7 정상회의가 영국에서 있었잖아요. 여기에서도 또 사건들이 좀 많이 터진 것 같아요. 네, 뭐 조그만 일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G7의 하여튼 뭐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은 네, 어쨌든 특별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기로 갔어요. G+4 네 나라의 손님을 초청했는데 네. 그게 없어 보지 이제 구경하는 얘기예요. 없어, 예. 물론 이제 거기에 다 같이 동참한 거로 이제 형식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예, 그 자체가 획기적인 일이에요.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과거
그 이명박 정부 때 한번 또 초청받았던 일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나 이것은 문재인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쌓아온 대한민국의 그렇죠. 이 실적. 예, 예. 이게 그렇지. 지금 G7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이게 그렇죠. 일곱 나라거든요. 일곱 나라인데 그 이 나라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그렇죠. 이런 그 범세계적인 가치관에 다 함께 이제 그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 나라인데 그 나라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이제 한 거예요. 이건 원래 1970년대 초반에 생겼어요. 이 G7이라는 아, 네네. 그게 1972년 그때 이제 그 오일 쇼크를 1차 오일 쇼크를 오일 쇼크. 네. 그때 이제 이게 큰 나라들이 전부 자기 이기주의적으로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전체 석유의 그 흐름에 대해서 이 공동 계획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때 이제 미국이 주도가 돼서 이제 그걸 한 거라고요. 처음에는 불란서가 주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산 나라로 됐다가 뭐 몇 년 후에 다시 이제 캐나다도 들어가고 이태리도 들어가고 해서 했는데 7개국인데 그 후에는 이제 가끔 이렇게 제3국 초청하고 게스트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G20이 그 G20은 별 거예요. 별 거예요. 그 G20은 근데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근데 G8라는 게 이제 거의 형성이 됐다가 이제 안 돼. G8, 네, G7이 안 돼. 근데 거기 누가 들어갔었냐면 러시아가 들어갔었어요. 러시아가 1990년 이제 체제가 바뀌고 그러면서 일단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이런 걸 헌법을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탄생을 했는데 그 탄생하는 그 해에 일본이 주최한 G7 정상회 오키나와에서 했는데 그때 푸틴을 불렀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업섭을 불렀다 그다음에 계속 몇 번 불러와서 한 8번 그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는 G7이라고 한 거로 G8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2014년경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 그 크림반도를 갖다 병합하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로부터 이제 제재도 받고 그러면서 이 러시아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G7이 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지난번에는 트럼프 행정부 때 이거 뭐 G10이 어떠냐, G11이 어떠냐 이런 얘기 오고가 하면서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에 또 영국이 호스트니까 영국이 주최하니까 영국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호주, 인도, 남아메리카, 한국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나라가 간 거죠. 그게 한국, 호주, 인도 여기가 다 그 인도 태평양 거기에 지금 참가해 했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호주, 인도는 인도 태평양에 인도태평양 들어가 있죠. 코드. 아, 인도 태평양 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코드 그런데 우리는 아직 뭐 거기는 뭐 어물어물만 그러니까요. 있죠. 근데 요번에는요, 지금이 6월 달 아니에요. 6월 달에는 게 대한민국은 무슨 달입니까? 전쟁을 겪은 달이지. 6월 달은 뭐라 그러죠? 호국보훈의 달.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호국보훈은 우리가 6.25를 생각하죠. 그렇죠. 6.25를 생각하면 우리가 참전 16개국부터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G7을 보면은 G7 중에 그 일본과 독일을 뺀 나라들이 전부 여기 저 한국전에 참전한 나라들 그렇죠, 그렇죠. 영국, 프랑스, 응? 그렇죠. 캐나다, 미국 네 나라가 거기 들어갔죠. 그다음에 또 옵셉으로 특별 초청을 받은 네 나라 중에서 한국 빼고 세 나라 중에서
그 호주하고 사우스 아프리카. 그것도 참전국이에요. 참전국. 네? 그러면요, 이게 호국 보훈의 달, 그런 한국 참전은, 그 나라들이 세계를 지금 이제 흐름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나라들이고 엄청난 강국이 그런데, 거기 갔으면 문재인이가 할 일은 이 70년 전에 대한민국을 도와준 거기에 대해서 이걸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멀뚱멀뚱해서 사진이나 지울 생각으로 이따구 짓을 해보니까 이건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진 찍기. 천량빛을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어쨌든 한가하게 또 그에서 무슨 오지리하고 무슨 스페인하고 또 기부여행, 해외여행. 이게 정말 근본적으로 대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주 화가 나 죽겠어요. 아니, 그냥, 무슨 여행에 개거리 들었는지. 짠 만나면 부부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정말. 근데 문재인은 이번에 왜 그 다른 세션에는 못 참가하고 이 세 가지. 아니, 원래가 그 G7 회의가 첫날에 그냥 있어요. 그건 일곱 나라만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다른 세션에 하는데, 요번에 다른 나라든 주로 이제 CG3 세션이라 아주 의제가 되게 정해져 있어요. 보건 세션, 보건. 열린 사회 경제, 기후 변화 환경 이런 거. 근데 우리,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저 초청된 나라는 여기만 참여합니다. 여기만 참여. 그 G7 공동 소위 조인트 커뮤니케이션이 나왔는데, 그것도 그 일곱 나라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세션 제3세션에 하는 건 거기는 다 이제 거기 참여한 사람도 다 그 공동 정명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건 상당히 그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보건 문제라든지 또 무슨 기후 변화 이런 의제보다도 그 두 번째 의제인 이 열린 사회와 열린 사회와 경제라는 그 테마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 그것이 바로 이 특별 초청을 내고 우리가 왜 했는지 아냐? 맞아요. 열린 사회가 뭐예요? 그 바로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걸 다 그걸 그렇죠. 열린 사회예요. 그렇죠. 그것이 경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전체주의, 공산주의 놈들이 지금 세계 전부 공공망을 다 움켜쥐고 하는데, 그건 안 돼. 우리 이렇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뭉쳐서 그런 것이 침투 못하게 해야 돼. 그런 메시지예요, 그게. 거기에 우리는 이제 좋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러니까. 또 걱정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야금야금야금 지금 지난번에 문재인이가 이 워싱턴에 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한 그 공동선물에 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그, 물린 게 많죠. 물론, 뭐, 북한이 어쩌고저쩌고 자기 했다고 그러지만은, 물린 게 더 많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도 하여튼 맞아요. 이상하게.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아, 이게 특정 국가를 뭐, 겨냥한 게 아니다, 그쩌고 개소리 하고 그러는데, 요번에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물론 거기, 차이나라고는 거기는 안 그러지. 열린 사회 그런 건 안 하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차이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거는 누구나가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그렇게 강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네? 가만히 있으면 저 꼴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괜히 허수소리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아웃당하고 중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당장 지금 발끈했잖아요. 그래, 맞아요. 발끈해가지고. 아니, 우선 이 가기 전에, 여기서 11일 날 문재인이 떠났는데, 그 정의용이랑 같이 떠났는데, 그 이틀 전에 왕이, 그,가 전화를 해가지고. 정의용을 막 야단쳤다면서요? 야단쳤지요. 그 괜히 미국 거기 춤추지 말라. 이건. 그건 완전 내 종가에서인데. 협박이죠, 협박. 협박. 네. 그걸 외교 협박이라고 그래, 그런 거야. 근데 그 왜, 그 협박 받을. 그런데,
그것도 이놈들은 가만히 그 얘기를 안 써. 우리가 중국에서 나오는 그걸 보고선 그걸 아는 거야. 이거 까불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 근데 이놈들은 뭐 해서 뭐 시진핑이 방한을 뭐 다시 욕을 했다 있다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놈들은. 그러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문제는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신뢰가 없었다, 더 이상.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요새 나오는 모든 현상들이 네. 다 그걸 반영하고 있다고 난 봐요. 네. 그 지금, 문재인은 지금 어디, 오스트리아에. 지금, 저, 오스트리아, 오늘이 10월이죠. 오늘 그 오스트리아. 예. 이제 오늘 이제 그, 아니, 아직 시간이 한 몇 시간 남았겠구만. 에이. 그러다 이제 스페인으로 간다고 하는데, 예. 지금 그거 뭐, 거기 왜 가는 거야? 부부 팔짱 끼고 그런데. 근데 그게요. 왜 가는 거야? 요번에는 오지리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그거를 국빈 방문을 해놨어. 예. 국빈 방문은 뭐냐면, 가서 중요한 이슈를 얘기하는 게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대접받는 거, 그거예요. 에이. 가서 의장대 사열하고, 그 다음에 국빈 만찬 이제 하고. 학교도 먹고. 예, 네, 뭐, 그거예요. 그 전부 의전적인 거. 그러니까 그거 왜 가는 거예요? 거 있다 이상한 소리 들어오고 앉았는데, 지금 거기 갈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스가는 금방 돌아왔죠, 바로. 그러니까 지금, 아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을 이렇게 난리치는데, 지는 그럼 왜 여행이나 다니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정신 나간 놈들이지. 애들은 지금 한쪽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 그, 저기, 이번에 머리수 그 존슨, 영국 총리가 그 조선일보에 뭐 특별 기고를 이제 한 게. 2월 11일 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 보니까 조선일보 맨 마지막 페이지 특별 예. 기고 그랬더라고. 예. 존슨 그, 총리가 조선일보에 기고를 네. 했어요. 다 읽어봤는데 결국은 너희들 왜 부른 줄 알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응? 무슨 뭐 네. 코로나 백신 무슨 뭐 어쩌고 국제정부 다 빼고 마지막에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수촌은 민주주의와 자유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아까 내가 중국들을 하는 거지. 아니 제 2세션에 그거 열린 사회와 경제 네. 바로 그걸 그렇죠. 그때 그렇게 딱 했는데 그걸 알아듣게 하신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조선일보에 딱 기고를 해가지고 그래. 아 특별히 야.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네. 우리나라만 영어를 몰라서 못 알아듣나 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일보에다가 특별 기고까지. 해준 거네요. 그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그 영국대사관의 참사관님을 만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콜린 대사가 이제 우리 영국대사로 네. 온다고 네. 그러대요. 근데 우리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시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번에 대북 전단 금지에 대한 거, 금지법에 대한 거, 그걸 왜 그렇게 막느냐, 어? 그리고 북한에서 자유투사들이 이 싸워서 지금 김정은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의 이 종북 주사파들이 계속 김정은이를 도와줘가지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여튼간 그 북한에 대해서 관심 많으셔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주요 화제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게 어떻게 이제 뭐 확장시켜야 되느냐 뭐 이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인류가 몇천 년 동안 여러 가지 정치 제도를 이제 그쵸? 연구를 했고 또 그것이 그쵸? 실천을 해봤고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는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걸 이제 다 알게 된 거고 그게 이제 거기에서 반기를 들고 있는데 이게 공산주의 세력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북한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내가 이제 올해까지 대한민국에서 이제 24년째 살고 있는데
저는 뭐 처음에 북한에서 뭐 자본주의라는 게 뭔지 몰랐죠. 그냥 뭘 사고 팔고 하는 게 자본주의인 줄 알았는데, 와서 실제 살면서 24년 동안 보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거는 인간의 인격을 세워주는 체제예요. 이 공산당 체제라는 배급제도라는 거는 이거 완전히 인격이 없어요. 내가 다 일했는데 빼앗으다가 지가 나눠주면서 지가 주인 행세하고 진짜 주인이 된다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 이 경제적 자립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경제적 자립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자본주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놈들은 지금 무슨 최저임금을 종료, 아니, 최저임금을 지네가 왜 종료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 취급하는 거죠. 아니, 최저임금을 지네가 왜 지정하냐 말이죠. 자기가 돈 벌어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 무슨,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사람들을 일을 때려서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돈이 많이 벌려면 많이 주는 거고, 못 벌리면, 그럼 못 벌, 돈을 조금 벌게 못 벌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놈들이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상당히 파괴하고 있는데, 이 보리스 용목 총리가, 야, 알아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써서 보냈네요.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러면, 그 이번에 G7 공동 커뮤니케, 공동 커뮤니케, 네. 공동 커뮤니케의 네. 그 특이점에 대해서는 그 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요, 예. 지난번에, 우리 문 대통령이 워싱턴 가서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을 볼 때도 조금씩 이제 나왔죠. 그렇죠. 대만 문제. 네. 대만 문제, 네. 신장 위구르 그렇죠. 문제, 뭐, 남중국해 항행자 이런 네. 문제.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새롭게 나온 것이 B3W라는 것이. 이게 뭐예요? 난 처음 들어보네요. B3W라는 게. 그 B자가 세 개 들어간 단어가 있어요. 그 뭐예요? 예, 그 두 나중에는 이제 B 처음에는 build 짓는다는 거 build. build 아 예, build. 예, build back better world. world. build back better world. 이거 뭐냐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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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예, 예, 지금 예. 이게 나쁜 쪽으로 상당 왔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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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다시 빌드 백 다시 되돌려서 좋은 세상 만드는 그 아, 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건 결국은 그 제일 쉽게 나오는 게 앞으로 이제 세계에 대한 공급망을 형성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겠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그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 운동하면서 예, 국내적으로 사용했던 용어인데 그걸 이번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아. 좋은 미국을 만든다는 네. 게 이제 좋은 세계를 만든다. 네. 네? Build back better world. 이거 참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열린 사회 경제 그 장에서도 말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 그 원칙을 공유하겠다 강조. 네. 그러면서 그 신장 위구르 문제 이것도 아주 그 G7 국가들 전부 거기서 오케이 그거 이건 굉장한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해야죠. 이거. 그 신장 위구르 그 사태 보니까 완전히 그 인종 청소를 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아주 네. 이 야만도 그런 야만들이었죠. 그 이번에 그리고도 그 북한 문제가 중요해. 이걸 북한 문제. 예, 지난번에 예. 바이든 후보는 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다시 뭐 이렇게만 추상적으로만 네, 이렇게 네. 얘기해서 그런 애들 해봐 그런 얘기했는데 이번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CBIA라고 그랬던데 CBI라는 게 지난번과 쭉 그 clear,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그런데 완전하고 그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무기 해체. 네. 이제 이건데 이번에 이제 그런 그 합의를 한다고 A를 썼더라고 나중에. 그런데 아. 그것이 결국은 더 강화된 거예요. 더 강화됩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거기서 그거를 미국만이 선언한 게 아니라 이 G7이 전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거기 사인 안 했다고 그러죠 지금. 왜냐하면 그건 G7들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인을 하나 안 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이 가만히 있죠. 이거. 가만히 있어. 이제 지금 뭐라고 답변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중국놈들이 이제 뭐라고 하든지 그거 보고 있겠지. 네. 중국은 즉각 반발했죠. 그래서 그 이 자기들은 이것이 중국을 포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예, 거기 공조에 참여한 나라와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한다는 거 입법으로서 통과시켰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네요. 네. 네. 아, 그러면 이 그때 왜 중국에다가 삼불 약속이라고 한 게 있죠. 그게 이제 문재인이 바로 이 정권 출범하자마자 중국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강경화가 강경화 그렇죠. 그거를 뭐 문서로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조선일보의 태평로라는 난이 있는데 태평로 있죠. 네, 예. 거기 이제 안용현이라는 아 이분도 되게 날카로운 논설위원이 예, 예. 예. 그 칼럼을 썼는데 나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 예,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이거 정권이 바뀌면 이것부터 때려서 저걸 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응? 그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지난번에 문재인이가 워싱턴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건 거꾸로 이제 걸음을 걷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뭐 아니라고 했잖아. 핑계대지만. 근데 그걸 요번에는 이제 한 번 더 나가서 G7이 왕창 해가지고 호소리가 빠져나오기 힘들게 돼 있어요, 이제. 이제 빠져나오면은 이건 뭐 미국하고 관계는 그런 게 아니라 전부 엉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 그걸 뭐 약도 흘리는데 해야 되는데 뭐가 그게 문제는 특별히 뭐 할 게 없단 말이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나 만지작거리고 그 남아공 대통령 사진을 지우고 지가 전면에서 다 했다고 아, 이렇게 그 아니 그 정말 그거는 이건 아니에요. 유치하고 치사하고 한 짓을 하니까 이제 세계의 웃음거리가 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범죄 행위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문제는요. 아니, 그건 범죄죠, 그것도. 그거를 무슨 뭐 누가 실수를 해서 그랬다고 다시 했잖아요. 그건 뭐 했는데. 지난번에도 그 P4G라는 거, 그 영상, 그 비대면 회의. 예. 기후변화. 예, 기후변화. 그때 하는데 서울의 그 장면을 갖다가 능마도로 갖다가 비춰줘가지고 그 방치됐는데 그때도 뭐냐면. 뭐, 없잖아요. 뭘 해가지고 뭐 기술 뭐가 아니 그때도 뭐, 실수를 했다 이 일을 맡긴 업체에서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 실수. 근데 실수도 한두 번이지 그건 실수가 아니 근데 대사님 그 정부 프로젝트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업체가 근데 어떻게 할 때마다 그런 부실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항상 사고를 나게 그렇게 하냐 말이죠. 우리가 정부 프로젝트를 해보면 얼마나 빡빡하게 하고 얼마나 그 정말 주도 면밀하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이놈의 청와대는 어떻게 맨날 부실업체만 데려다가 그걸 해가지고 할 때마다 사고를 치냐 말이죠. 됐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자기네가 다 그렇게 하고는 업체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한심한 일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아유 정말 오래 살면 북한에 이런 말 있어요. 오래 살면 손자 늙어 죽는 거 본다. 응? 손자가 늙어 죽는 걸 본다는 거예요. 또는 노래 오래 살면 돼지가 엽전하는 걸 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손자 늙어 죽는 거 보는 것보다는 돼지가 엽전하는 걸 보는 느낌입니다. 아직 저희 박사는 오래 살아보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런 소리 내지. 대사님 보시기에 그렇습니까? 돼지가 엽전하는 거 보는. 별 일을 다 보고 겪고 살죠. 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애청자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으로 슬픈 이야기이고 대한민국의 이 미래에 엄청난 먹구름이 끼어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외교진단을 해주시는
우리 이재춘 대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만들어 온 나라인데 이렇게 정말 몇 년 되지도 않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국가를 파괴하고 정말 국격을 땅바닥에 짓밟아서 완전 능욕을 당하게 하고 국제사회에 더 이상 코리아라는 이 명함을 내밀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행동하는 대한민국의 이 문재인 대통령 정말 하루빨리 정권교체 어떤 분은 뭐 안주나 서나 자나 깨나 정권교체만 생각한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야말로 정권교체를 통해서 이 정말 무능하고 정말 무자비하고 정말 이 정말 창피라는 걸 모르는 이 무대법 이 무능 정권을 하루빨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이 듭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해란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